내 세금 어떻게 쓰이나 2015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필요하고 정부가 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 혜택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몰아할 국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외국 기업 투자 유치를 핑계로 정부가 불평등한 계약을 감수하고 1200억 원의 세금을 지원했는데 이 사업이 실제로는 부동산 개발에 불과하다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 사례로 포장된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사업의 실태를 황일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춘천시 중도. 댐건설로 섬이된 이곳은 춘천뿐 아니라 서울 시민들의 나들이 장소로 사랑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뱃길이 끊기고 선착장의 유람선은 녹슬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고대 유적지로도 유명하지만 유물 이전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게 청동기 시대 고인돌이고요. 요 이제 외곽에 돌로 이제 관을 짜듯이 이제 석곽형으로 이제 매장 유체부를 축조한 거고요.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나온 거는 이제 아마 강원도에서는 처음이고요. 선사시대 유물을 발굴해 이전하는 이유는 바로 이곳에 레고랜드 코리아가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멀링그룹이 운영하는 레고랜드는 어린이 장난감 레고블록을 주제로 한 놀이공원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 6곳이 있는데 우리나라엔 2017년에 개장될 예정입니다. 레고랜드 코리아의 총 사업비는 5천억 원, 영국의 멀린사가 1천억 원을, 나머지 4천억 원은 강원도와 현대건설, 외식업체인 엔티피아 등 8개 사가 LL개발이라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마련합니다. 한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유입이 될 것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10년간 약 5조 원 정도의 그 생산 유발 효과, 그 다음에 연간 약 44억 원의 그 지방 세수 증대, 그 다음에 약 1만 개 정도의 그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요.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 사업을 위해 중도 일원 129만 제곱미터의 땅을 제공했습니다. LL개발 측은 이 땅을 담보로 210억 원어치의 ABCP, 즉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을 발행해 사업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중도를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해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보탰습니다. 이뿐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각종 기반시설까지 조성해주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 예정지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900억 원을 들여 민간 기업을 위해 다리를 놔주기로 했습니다. 이미 정부는 중도 내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제방공사에 168억 원을 투입했고 앞으로 교량과 연결되는 진출입도로 건설에 160억 원, 하수처리시설 20억 원 등을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체 지원 규모는 수백억 원대로 추정되는 세제 감면 혜택을 제외하고도 1250억 원. 영국의 멀린사가 투자하기로 약속한 1000억 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MOA를 할 때에 외국인 투자 기업이 자체적으로 경제성 분석을 했습니다. 멀린에서 했는데 교량까지 포함을 하면은 자체적인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MOA 할 때에 그 영국 멀린에서 1차적으로 교량은 놔줘야 된다라는 그 투자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레고랜드 코리아에서 나오는 매출액 분배 구조도 멀린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연간 매출이 4천만 달러 미만이면 멀린이 매출액의 100%를 가져가고 LL개발 측은 단 한 푼도 분배받지 못합니다. 매출이 4천만에서 6천만 달러 사이이면 멀린이 매출액의 92%를, 6천만에서 8천만 달러 사이는 88%를, 8천만 달러가 넘어가면 90%를 가져갑니다. 멀린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입니다. 4천만 불 이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리스료를 준다라면은 자기들도 계속 이제 적자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최악의 이제
최악의 이제 4천만 불 이상 이하로 됐을 경우에는 배당을 못 주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 협약상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의 20%를 투자한 멀린사가 총 매출의 88% 이상을 가져가는 불평등한 배분 구조 때문에 레고랜드 코리아 사업은 한동안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협약 자체가 지금 불공정하게 돼 있다. 예를 들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강원도가 다 지금 책임져줘야 되고 고용 같은 경우에도 뭐 지역 주민들 고용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정도로 그냥 돼 있거든요. 하지만 레고랜드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창조경제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가 만든 레고랜드 추진 상황 보고서입니다.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이 교량 건설에 국비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두 달 뒤 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지원 방침이 확정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관광사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가 된다라는 의사를 밝혔거든. VIP가. 그래서 대통령의 관심이 이 사업이 이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된 건가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첫째적으로 이제 뭐 경제 활성화 하면서 이제 일자리 창출이 일단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문화 관광 뭐 이런 쪽으로 같이 해서 뭐 창조 경제를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 VIP가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죠. 대통령의 한마디에 정부 각 부처가 지원 실무 협의체를 꾸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 총괄과 레고랜드 진입교량 설치 지원을 맡았고 국토교통부는 재방공사비와 국유지를 제공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통해 세금을 감면해줬습니다. 레고랜드 코리아 사업이 외국인 관광 유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국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고랜드 코리아에 참여한 국내 투자자들의 속사정을 보면 이 사업이 과연 공익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내 투자자의 투자 규모는 4천억 원. 만약 레고랜드 코리아가 1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배분 계약에 따라 국내 투자자들은 그중 10%인 100억 원을 시설 사용료 형태로 받습니다. 이 경우 연간 투자금 회수율은 2.5%. 은행 대출 이자를 갚기에도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이 정도 수익을 노리고 사업에 참여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자료에는 이 같은 의문을 풀어줄 단서가 있습니다. 상가 개발과 전문 사업자 유치. 즉, 호텔과 콘도, 워터파크, 빌리지, 스파, 상가 등을 분양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놀이공원 운영 수익보다는 부동산 개발로 돈을 벌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호텔이나 콘도, 뭐 물놀이 시설, 대규모 상업 시설들 기존에 그냥 그 개발하던 방식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익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기반 시설을 다 이게 공적인 예산으로 투여해서 해줘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게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사실 이게 국비니까 무조건 따오면 된다. 근데 국비도 사실 우리가 낸 세금인데 뭐 국비라고 낭비해도 되는 예산은 아니거든요. 외국 자본을 유치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부의 의도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의 속보이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천억 원이 넘는 국민 열세를 퍼붓는 것을 반길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